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나는 내 스스로 내가 갔어요. 나를 키워주고 이끌어주던 언니가 있어요. 어머. 내 친언니 아니에요. 아, 에? 선배님이고 선생님 같고 언니 같은 분이에요. 저 그렇게 가고 나서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상처도 많이 입으셨고 창피한 얘기지만 남자하고도 얽힌 것도 있었어요. 결혼도 할 수 없는 사람. 그게 무슨 말? 이룰 수 없는 사람. 이미 그분은 가정이 있는 분. 어머머머. 근데 제가 못 든 생각이지만 네. 파탄을 내고 싶었어요. 백운산에서 모셔온 동자가 귀신같이 맞춘다. 동자 이름은 따는요. 35년 된 국내 신점 10대 명인.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운플러스가 여덟 번째로 선정한 인천 후광입니다. 근데 나 궁금한 게 구슬을 많이 하거나 공을 많이 들인 집안들 있잖아요. 조상 싫으면 안 울죠. 그만큼 닦았기 때문에. 그쵸. 그거를 조금 더 이해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굿도 처음 온 집은 무당이 너무 힘들어, 굿하기가. 왜? 어떤 면에서? 왜? 조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태어났잖아. 그 우리도 죽으면 조상이야. 그 대신 조상이 업을 그만큼 닦아줬잖아. 네. 종국에서 가서 천도 대들고 산 사람 한갑 진갑 팔순잔치 하듯이 아. 잔치를 조상님들도 잔치를 해서 아. 잡수고 종고로서 가시라고 아. 보내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 온 집은 그만큼 안 닦았기 때문에 힘이 들어. 근데 구슬 많이 한 사람은 그만큼 닦았기 때문에 무당도 쉽고 조상님도 쉬워. 그래서 공 드리고 안 드리고가 그렇죠.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 네, 그래서 옛날부터 말 있잖아. 공은 닦은 대로 가고 죄는 진 대로 가노라. 그잖아. 그 대신 공 드려서 나쁜 건 없어요. 그쵸. 그리고 한 많은 조상님들은 그 풀어주는 게 자손들도 좋고 후손이 좋아요. 그쵸? 네. 이분은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넣어볼게요. 잘 살고 있는지? 네. 잘 살고 있는지. 93년. 31살이에요. 여자 김씨예요. 이분도 나오는 대로 선생님 점 너무 잘 보시니까, 용하시니까 제가 또 모셔왔어요. 잘 살고 있는지? 네. 잘 살고 있는지 어떤지 한번. 이상하게. 네. 잘 살고 있는지. 근데 실행님 부채를 안 들고 삼불제에서 불사람이 부채를 들지. 왜 이 부채는 뭐예요? 처음 봤어요 오늘. 이 부채는 네, 뭐예요? 말 그대로 삼불제에서 제왕 네. 칠성님 있잖아요. 하늘의 별 칠성 네. 북두칠성 말 그대로 깨끗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부채를 드네. 네. 왜 그래? 그러게요. 그래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생에서 못 살아서 저 생에서 내가 잘 살고 있냐고. 네. 저 생에서 내가 잘 살고 있냐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 신령님께 비나이다. 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예, 예. 잘못 살지. 이 생에서 잘못 살았지. 근데 저 생에서 잘 살고 있냐고요. 예, 예. 나 아니요. 저 생에도 잘못 살고 있어요. 나는 내 스스로 네. 내가 내면대로 간 것도 아니고 오. 내가 아파서 간 것도 아니고 나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나 저 생에서 잘 살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생에서 잘 살고 있냐고 저 생에서.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저 생에서 극락가서 잘 살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난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이상 사람 아니고요. 나는요 꿈 많은 네. 꿈 많은 사람이었어요. 꿈이 예, 예. 나요 얼굴도 이뻐요. 얼굴도 이쁘고 많은 사람 대중 앞에서 네 뭐 이렇게 박수를 받고 네네 많은 대중 앞에서 나는 박수도 받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 나는 내 스스로 내가 갔어요. 왜 갔어요? 나는 그래서 저승에서도 잘 못 있어요. 잘 못 있고 네. 갔는데 죽은 내가 내 스스로 간 내가 울면은 뻔뻔스럽다 그러겠지. 근데요 네. 내가 아이고 나는 울 자격도 없어. 울 자격도 없는데요 고마워요. 다 고맙고 예. 나를 예. 나를 키워주고 이끌어주던 언니가 있어요. 어머 에? 누군데요? 그 언니한테 네 힘들게 왔잖아요. 살아생전에 네. 너무너무 고맙고 나 힘들고 어려울 때 네. 그 언니가 나를 너무 많이 보살펴줬고 근데 내가 보답도 못하고 예. 이렇게 가서 진짜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 펑펑 울고 싶은데 네. 눈물이 안 나와요. 부모님이 아니라 언니였어요? 내 친언니 아니에요. 아, 에? 친언니 아니고요. 네. 힘들고 어릴 때 옆에서 내 부모보다 피를 나오는 형제보다 예. 힘이 많이 됐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나를 키워 주시려고 노력 많이 하신 언니가 계셔요. 누구?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고 선생님 같고 언니 같은 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그 언니를 놔두고 왜 가셨어요? 순간적으로요. 네. 순간적으로 갔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순간적으로 갔고요. 순간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사는 게 다 힘든데 어떤 점이 가장... 세상살이도 힘들었고요. 네. 제가 조그만 그 언니를, 선배님, 네. 선생님, 언니를 너무 예. 의지하는 것도 미안했고요. 그 언니는 저를 키워주려고 애도 많이 썼고요. 근데 내가 그런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갔지만요. 아무튼 세상이 싫었어요. 세상도 싫고 어느 한순간부터는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것도 싫고 내가 창피한 얘기지만 남자하고도 얽힌 것도 있었어요. 남자랑요? 네. 이성 문제가 있었어요? 네. 왜요? 남자와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남자하고요? 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이룰 수 없는 사랑이요? 네. 결혼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아니요. 결혼도 할 수 없는 사랑.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룰 수 없는 사랑.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분은 가정이 있는 분. 어머머머. 근데 이 사실은요, 제가 이걸 나가면요, 네. 저를 도와줬던 언니도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부남을 조금 흠모하셨었어요? 흠모한 게 아니라 많이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좀 트러블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랬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 네. 갔어요. 갔는데요. 아무튼 언니. 네, 언니가. 미안하고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고 사랑했고 존경했다고 좀 전해주세요. 근데 그 언니 제가 알아요. 피도 안 섞인 언니죠? 네, 피도 안 섞였어요. 제가 말을 이렇게 크게 안 했어요. 네. 말을 이렇게 크게 안 하고요. 이게 가만가만 조용조용히 했어요. 조용조용히 했는데요. 제가요, 울고 불고 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울고 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선배님, 네. 선생님 같은 언니. 네. 그죠? 그 양반도 이름 석자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대중 가요제에서 알아주는 분이에요. 혹시 막 1등도 타고 그랬어요? 네. 어머! 1등만 탄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우리 다 알아요? 다 아셔요. 여자예요? 네. 그 선배님 언니가 저 그렇게 가고 나서 나 누군지 알 상처도 같아. 많이 입으셨고 저 때문에 괴로워도 많이 했고 좋으신 언니가 눈물도 많이 흘리실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갖고 제가 조금만 했으면 이름 석자 날려서 그 언니랑 같이 서서 네. 해고도 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지를 못하고 보다를 못 이루고 가서 죄송하다 꼭 전해주세요. 근데 남모를 고충들이 좀 있으셨네요. 많았어요. 근데 그 언니한테도 속이고 얘기를 못했어요. 잠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쁘죠. 왜? 그 언니는 저를 진심으로 믿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줬는데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유부남을 사랑하셨었군요. 네. 근데 가정을 파탄을 낸 건 아니니까 뭐 사랑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못 든 생각이지만 네. 파탄을 내고 싶었어요. 그럴 생각은 다 할 수 있어요. 파탄을 내고 네. 차지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네, 행동으로 안 옮기신 건 잘하셨고요. 우리가 누구 미우면 다 죽여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행동으로는 안 옮기잖아요, 저희가. 맨날 이렇게 죽은 사람만 갖고 와갖고 날 보고 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예. 가수 아니었어? 가수 맞아. 장윤정 씨, 어머. 장윤정이요. 트로트 가수 유명하잖아. 네. 장윤정. 근데 장윤정 씨한테 고맙다는 것 같아. 지금 이 김 씨 여자가? 그 장윤정 씨가 친동생 못지않게 애끼고 키워보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무슨 남녀 그 트로트 가수지. 장윤정 트로트잖아. 트로트잖아. 근데 이 사람은 죽은 사람, 이 김 씨도 네. 트로트 가수였던 것 같아. 맞아요. 트로트 가수인데 한창 클 판인데 많이 꼬여서 복잡했어, 머리가 진짜. 가장 복잡했던 사건이 그 남자 문제였어요? 유부남. 어머머.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 유부남 그 사건도 있고 진짜, 또 모르게 남 모르게 지만 해도 고통도 있었어. 생활도 넉넉하지 못했고. 아, 생활고도 있었고. 생활고도 있었고. 근데
장윤주 씨가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혹시 돈도 주고 그래서 응. 용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아, 키워보려고 애도 쓰고 막 공연 같은 데 있으면 맞아요. 그런 데로 데리고 가서 좀 키워보려고 이름숙들을 좀 널리 알려주려고 애도 많이 썼는데 그 은혜도 갖지 못하고 가서 제일 부모보다도 제일 미안하대. 세상에. 고마워. 엄마 아빠를 안 찾으시네요. 안 찾아. 그 언니만 찾아. 장윤주 씨 참 좋네. 착하시네. 네, 착하고. 뒤에서 이렇게. 그래서 한도 많은데 장윤전도. 한이 많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어려서부터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그 아픔을 아니까. 맞아요. 여기 혜수 씨라고 본명은 김아라 씨예요. 김아라는 재수인지 몰라요. 네, 저도 솔직히 몰라요. 근데 이제 연예계 뉴스에 떠서 우리 또 운플러스 채널 트로트 팬들이 많이 보니까 이분을 또 그리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근데 아까운 사람 죽었네. 예,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셨는데. 얼굴도 예쁘고 막 싹 스치는데. 근데 왜 안 울어? 근데 되게 조용하시네요. 말을 가만가만 했나봐. 말이 가만가만해. 좀 내성적이고 좀 소심했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털어놓지도 못하고. 속에다 꾹 담아놓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혼자 저기를 잘. 차라리 그냥 얘기 시원하게 하고 그냥 한번 뺨을 맞지 그냥. 그렇지. 그래. 그게 한번 미움 받지 그냥. 그게 맞아. 언니 나 유부남 좋아해. 근데 안 했어. 근데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그래 나도 모르지 본인이 얘기하니까 잠깐 쓸려. 근데 이런 얘기 실려서. 그래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속마음을 툭 까놓고 저거 딱 터놨으면은 안 죽었잖아. 안 죽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일러줬을 거 아니야. 혼자서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니까 누구한테도 말 못하다 혼자서 고민했고 그 사람을 너무 좋아했고 물론 유부남을 증오하고 간음을 하면 안 되지만 사람이 할 수가 있죠. 그럼, 생각으로는 하죠. 그렇죠. 하지만 행동으로만 안 옮기면 되잖아요. 아 이게 나쁜 생각이구나 하고. 근데도 나쁜 생각 알면서도 깊이 빠졌는데 너무 좋아했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 왜